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 소아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 닥터 패트리샤 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본과 예일대학을 졸업한 후 콜롬비아 의과대학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지금 한 10에서 15년간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은 미국에서 가장 백신 접종이 되지 않은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백신 접종에 대하여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권센터 주최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우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네,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도 아이들은 별로 아프지 않다고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점점 감염이 돼서 보니까요. 아이들도 어른들만큼 심하게 아프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열, 폐렴, 근육통, 후각 상실, 그리고 어떨 때는 기억력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해서 장기적으로는 폐, 신경, 뇌 등의 영향이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청소년들과 아이들도 심각한 질병입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mRNA 백신의 기술은 사실은 한 20년 정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메르스와 사르스를 기억하시죠?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단지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그 바이러스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을 많이 쓰지 않아서 백신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원래 의학연구소에서 백신을 FDA에서 공증받기 전에는요, 한 3,000명 정도한테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 총괄해서 이제 백신을 내오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만은 약 1억 7천만 명이라는 환자들이 지금 백신을 맞았고요. 거기에 대한 통계가 다 정보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CDC에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 최초 대응자라서 1월 달에 주사를 맞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가 주사를 맞았을 때는요, 전화 앱으로 거의 매일 저희가 상태를 보고했었어요. 그렇게 한 것이 한 달 정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8월 달이니까 주사를 맞은 지 7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거의 every month, 매달 상태 보고를 하여서 정부에서는 정보를 다 수집해서 CDC에서 모든 권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파이저는 12세 이상 FDA 승인을 받았고요. 다른 백신들은 18세 이상이어야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아직까지는 연구 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CDC에서 어떠한 지금은 권장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만 한 1억 7천만 명 정도 주사를 맞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심한 부작용에 대한 결과나 발표는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심근염, 심낭염이 가끔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지금 한 천 건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증상은 16세에서 24세의 남자아이들 사이에만 보이는 증상이고요. 걸렸다 하더라도 별로 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말 대부분은 몇 주 후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에 비해서 코로나 사망률은 지금 미국만 약 62만 8천 명 이상이고요. 세계적으로 보자면 440만 명 정도 돼요. 그 숫자는 뉴욕이나 서울의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라서 1,000명 미만의 후유증 때문에 그렇게 사망률이 높게 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부 기관이나 보건 기관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백신을 적극 장려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아이들과 어른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요. 특히 첫 번째 주사 맞고 부작용은 극히 드뭅니다. 두 번째 주사를 맞고 10명 중에 한 명은 약간의 열, 근육통, 그리고 감기 증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은 한 하루에서 3일 정도만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다른 백신과 같이 맞은 장소가 조금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네요. 네. 그리고 아주 아주 희귀하게는 알러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알러지가 아니고 모든 백신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자기 자신은 백신을 맞으면 알러지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냥 백신을 맞으러 갔다가 알러지가 갑자기 생긴 일은 정말 희귀하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작용 저희가 아는 것은 존슨 앤 존슨 주사를 맞고는 50세 미만 여성들이 혈전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그 근육통이나 감기 증상 또는 심근증, 심낭증에 1000명 정도로 저희가 발표했죠. 그것보다도 더 드문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학협회와 보건검사기관에서는 부작용이 드물기 때문에 백신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백신을 꼭 맞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아토피나 천식 있는 아이들, 알러지가 많은 아이들, 그리고 다른 질병과 지금 투쟁하고 있는 아이들은 더더구나 맞아야 되고요. 물론 CDC에서는 지금 그것이 안전하다는 걸 벌써 알고 있고요. 8월 달부터는 이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세 번째까지 하나를 더 맞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 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 또는 에이즈 환자들이고요. 혹시 자신의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셔서 세 번째를 더 맞으실 수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1월 달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메일 오는 질문사항 하나 중에가 혹시 임신을 했나, 모유 수유 중이나 아니면 임신을 원하시는지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다 수집한 결과 CDC에서는 8월부터 임산부, 모유 수유자,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다는 지금 공증을 했습니다. 이제 소셜미디어를 보면은 백신을 맞고 나서 유산을 한다 또는 불임이 된다라고 그런 말씀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국 유산율이 한 11에서 16%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 백신 후의 유산율은 13%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기존 유산율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가족 중에서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모두 백신을 접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퍼트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선 뉴욕시에서도 말씀했다시피 백신을 맞으신 분들 사실은 다 마스크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거리 두기는 계속 해야 합니다. 간혹 부모님들께서는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면은 안 되냐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그러니까 미국 소아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비대면 교육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큰 교육의 손실이라는 결과는 여기저기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는 꼭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맞아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픈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특히 열이 있거나 감기 증상이 있으면은 코로나 테스트를 적극으로 권장합니다. 코로나 테스트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제 원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래도 불편함을 무릅쓰고 코로나 테스트도 하고 학교를 격리해야 저희가 학교에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티 헬스 디파트먼트 그리고 모든 병원에서는 테스트가 무료이고요. 물론 백신도 무료입니다. 어디서 맞으실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민권센터 등 다른 국민단체들에 전화하거나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으면은 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요. 후유증도 막을 수 있고요. 또 병원에 입원하는 수도 막을 수 있고 물론 사망률이 낮아집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픈 동안에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수밖에 없지만 절대적인 치료는 없고요.
요즘 날씨, 이제 뉴스에서 떠들썩하죠. 백신을 맞아도 걸린다 걱정하시는데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30배 정도 더 적습니다. 부작용들이요.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쩌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접하고 계속해서 인류와 같이 할수 있다고 요즘에는 의학진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백신을 맞아서 많이 아프지 않고 자체 면역력을 길러야만 저희 사회가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겠죠. 네, 저는 소아과 의사로서 최초 대응자니까 제일 처음 코로나 환자들이 아팠을 때 저희를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도 보호하고 또제 찾아오는 환자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사를 맞았습니다. 또 저도 가족들이 있고요. 저의 이웃이 있으니까 그들의 건강도 보호하고 또 저희 최초 대응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을 무서워하고 맞지 않으면 이제 본보기가 되지 않으니까요. 저희도 용기를 내고 맞았습니다. 네, 끝으로 카카오톡, 유튜브, 소셜미디어,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른 메시지 플랫폼으로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이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에 바탕하여 오늘 바로 백신 접종을 하도록 이 영상을 좀 널리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